안녕하세요, 스누퍼 태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가냐 하면요, 바로 농촌 체험. 가서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고된 하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가시죠. 스파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왔어요. 여기 어디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바로 경기도 화성. 그러면 지구는 어디 있어요? 경기도 지구. 경기 엎드려 뻗쳐. 잘했어. 뜨겁지 않아? 엄청 뜨거워. 네, 오늘 정말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하러 왔고요. 일단 저희도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뭘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안 알려줌. 사실 몰라요. 알아요? 맞아요. 사실 몰라요. 아는데 왜 안 알려주는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어찌됐건. 어찌됐건. 네. 이제 들어가서 어머니께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갈까요? 아니요. 저는 카메라 좀 받다 가겠습니다. 와. 고고띵. 와. 넓은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왔으니까 초등학교 네. 일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아, 네. 제가 입을 것 좀 준비해 줄게. 모자. 아, 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폼. 와우. 예. 어렸을 땐 여기 엄청 넓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크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던 거 기억나니? 아니 안 나. 아, 그렇지. 오, 이거 귀한 옷을. 요거 쓰고 네. 이거 입었거든? 감사합니다. 귀한 옷을. 와.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눠가지게요. 어머니 저희가 나눠가지게요. 저희가 나눠가지게요. 이거 뭔 빼바지? 저 빨간색. 마음에 드는 걸로 골로 입어. 오, 저 패션이스타 하나. 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희 옷 갈아입고 나올까요? 네, 옷 갈아입고 나오죠. 네, 옷 갈아입고 나오죠. 어, 잘 어울리겠는데 이거?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머리에다 걸리거든요. 야, 안녕하세요. 되겠다. 2016 SS 트렌드거든요. 저도요. 야, 가서. 야, 나 오늘. 아! 아! 머리 박았어. 야, 한 카트 받고 갈까? 잘 어울려? 여기 오게티가 한명 있습니다.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고고띵. 자, 일하러 갑시다. 이제 야, 놀 시간이 없어! 이만큼 놀았어. 우리 갈게요. 자, 포도나 따볼까? 거미줄 끊었지? 거미 있어. 이거 근데 이게 포도를 보려면 야, 너 머리에 그거 있었어. 아, 이거 덜 익었네.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것도 덜 익었어. 아, 덜 익었어. 아, 찍어야 돼. 아, 찍어야 돼. 아, 찍어야 돼. 이게 익은 걸까? 이게 익은 걸까요? 뭐로 익은 거 같아요. 익은 거 같죠? 아, 근데 엄청 검은 걸 따야지. 이게 또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저희가 안 익은 걸 따버리면은 이게 그 농사에 이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형, 익은 걸 따야 돼요. 아, 따고 있어요? 익은 걸 따야 돼. 맞아요, 맞아요. 조심히 따야 돼. 손해가, 이건 너무 안 익었다. 파이팅. 이거 익은 거 같은데? 이거? 예. 네. 이거 한번 따볼까? 예. 네. 자, 간다! 이거 뿌리가 다치지 형, 않게. 그거 진짜 안 터져!
따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너 하나 땄어. 하나 쏴. 완료. 저 한번 따볼래요. 저 한번 따보세요. 저 있어요. 아니 안 돼요. 따보면 안 돼요. 아 잠깐 잠깐. 아 왜 이렇게 멀리서 따? 거미 때문에. 진짜 달아요. 야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게? 야, 너무 많이 까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잘 익었다. 잘 익었다고? 잘 익었다고? 자 간다. 진짜 아니, 찰져 찰져. 네? 튕겨 튕겨. 아니,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안 익었어. 그,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이건 아닌가? 자 다시 간다. 아 이거 무서워하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어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자 짜겠습니다. 안돼. 이렇게 따는 거죠? 아니 그거 좋아. 어 낑겼어. 네. 세빈이는 나르는 걸로.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자 이제 자 상일이 한번 따보세요. 저는 일단 골라놓은 거 있으시죠? 점 찍어둔 거 있다고 아니, 들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한번. 네. 오. 이거 잘 익었네. 이거 완전 잘 익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보이세요? 완전 검은 거. 와 이게 진짜 잘 익은 거거든요. 이런 거 따드려야 이제. 이제 상품 가치. 네. 자 오다리를 하나 둘 똑. 아 상남자스럽게 땄어. 아 그래? 멋있어 멋있어. 오 섬세. 익었네. 익었어? 잘 봐. 안에까지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고? 잘 익었어? 잘 익은 거 같은데? 자, 무심한 듯 냉정하게 잘라주세요. 어? 생일이 형! 냉정하다. 생일이 형! 아직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단백질 너무 좋아. 오! 이거 보이시죠? 알맹이 진짜 큰 거 보이시죠? 애기네 애기. 땄어요. 자 어우 너무 잘 익었어. 이 친구 너무 잘 익어서 그냥 이렇게 남자답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톡. 응. 오야 크다 이거. 자 우리 미식축구 공원 같은. 여기 포도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요. 제가 포도 사망했다는 어디? 야 집회 소식이지. 아 이거 누가 밟았죠? 죄송한데 이거 누가 밟았죠? 아니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내세요. 물어내세요. 포도 어떡해요? 야 5만 원만 내세요. 아이 뭐야? 샤워 중이야 샤워 중. 아이 뭐 뭐하신 거예요? 이게 집이 너무 많다. 진짜 와 집이 진짜 많아요. 이걸로 포도주 담그면 진짜 짱이겠다. 이따가 포도주 담그라고 했는데. 맛있다.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저 포도주 담그는 거 약간 로망 있어요. 포도 막 밟 그 있잖아요. 막 치마 들고 여자들 막 이렇게 막 밟잖아요. 고. 자 아 전체 다 먹는 거. 아 어때? 짱이지. 감사합니다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포도 먹게 되었어요. 어 맛있다. 씨가 없는데? 야, 너무 그냥 그거가 집으로 밟은 건데. 처참히 밟았어. 이게 집이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이게 지금 다 집 때문에. 아, 와 이거 집도 좋아서 이게. 와 좋아서 이게. 이따가 이제 음식 먹을 때 껍질이 좋아서. 문홍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해보고 싶어. 아니, 아니 너무 잘 익었다. 드셔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 드릴까요? 자. 자. 맛있죠? 제가 또 포도 농사나 할까봐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포도밭 그 사나이. 잎이 아주 이쁘게 폈네. 쌈 싸먹을래? 왜 포도? 안 돼! 저는 약간 이렇게 못 먹어. 아 형. 말라키 레이디. 엉금엉금. 아니 키가 크면 불편하니까 이래서 키가 크면 삶이 살기 힘들어. 좋아 이거 다 걸렸어. 이거 보이시죠? 등땀. 이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 지도입니다. 땀 많아? 이렇게 야 하지마. 대박 이거 챙겨라. 어.
일했으니까 네.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와!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더워. 야, 밥 먹으러 가자. 많이 포도는 왜 챙겨? 어? 여기서 그냥 게임을 정해서 네. 나머지는 좀 쉬고 분명히 아~ 요리를 하자. 이 포도로 무슨 게임을 해요? 내가 생각해놓은 게임 있지. 뭔데요? 그 알지? 베스킨라빈스 써리언 알지? 네. 이 포도로 써리언을 하는 거야. 써리언을 해서 최대 3개를 딸 수 있어. 마지막 그 포도를 땄을 때 네. 마지막에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좋은 방법이 있어. 귀엽고 깜찍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귀엽고 깜찍하게 플러스 섹시하게. 아 그래? 세 개 따면 섹시하게까지 해야 돼. 그래. 그냥 한다? 그냥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아 여기서 한다고? 네. 아 나가서 할까? 나가서 해야지 나가서. 크레이프 썰리 원! 귀엽고 깜찍하게 섹시하게 원! 호잇. 그 하? 먹어야 돼. 먹어. 못 빠지겠다. 못 빠지겠다. 아 왜 하나를 안 해줘? 괜찮아. 하나! 하나 땄 거예요? 응. 형 제가 아니 오른쪽이야 오른손이야 오른손 형 이상해. 오른쪽이면 이쪽이잖아요 형. 아 이쪽이야? 네. 한다? 형이죠. 그 밥 먹는 손을 잘 몰라요.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왜 말을 안 해? 아 지금 먹고 있냐라고. 아, 네. 시절을 말하고 먹어야죠. 세 개. 오케이. 자 생각 외로 많네요. 내가 많댔잖아. 어 하나 빠졌어. 아 이거 괜찮아. 과연 이것이 어떤 어떤 장면이야? 어떤 장면이야? 하나 떨어졌는데 변수일 거야 이거. 자 태규 형. 아 뭐 하는 거야? 보여주세요. 아니. 형 너무 못생겼잖아. 못생기겠다는 거 아니야? 너 못생. 하나. 아 귀엽다. 아 이거 손으로 따 먹어. 야 입술 닿잖아. 이것도 너가 먹어. 죽는 거야? 쿡쿡까쿡쿡까. 섹시하게 섹시하게. 와, 좋았다. 야, 둘. 아! 야, 예능신이다 예능신. 자, 두 개 먹는 거야? 두 개. 내가 도와줘. 야, 껍질 어디 놔? 저 섹시하게. 뭐 하는 거야? 비방용이잖아. 저 세 개 먹었어요. 야, 빠른 게임 진행하자. 네. 이제 지금부터 빨리 하자. 세 개. 몇 개 먹어요? 그대로 줘. 세 개. 네. 다들 숨 죽이는 거야, 지금. 두든. 저 두 개 땄어요? 두 개 땄어? 아, 나 세 개 딸래. 어?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돼. 맞아. 뭐야 너? 야, 제가 그럼 두 개 따겠습니다. 아, 눈알 빠졌네. 태웅 씨 따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재밌게. 아, 아까 세 개 떨어졌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게임 재밌게 하네. 그러니까. 아, 근데 태웅 형 또 태웅이가 한 명 고를 수 있잖아요. 태웅 형한테 잘해야 돼요. 와, 이거 수현 형이 고른 만큼 수현 형이 탈났네. 이거 섹시한 거 이거. 그러면 수현이 형 같이 합시다. 야, 오랜만에 수현이 형이 해준 밥 먹어보겠네. 처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이야. 수현이 형 밥 맛있게 먹을게요. 요리하는 좋아하니까 제가 걸리겠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포도류가 있다면 평범하게 먹지 마세요. 그만해! 가자. 이렇게 드세요. 가자! 가자. 야, 저거 잘 먹습니다. 저거 들고 가야 돼. 야, 근데, 잘 먹습니다. 근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배부로. 그러니까. 포도가 너무 맛있어. 오늘 제가 드디어 지옥의 맛을 경험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물을 많이 넣을 거면 양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야 너무 많이 넣어. 날 수도 있어.